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컬링 리그 남자부 경기입니다. 강원도 컬링 경기연맹과 강원도청의 경기 신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리드 김진용, 세컨 이한주, 서드 박현수, 그리고 스킵 임성규 선수 4명의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드 김정민 선수, 세컨 유민현 선수, 서드 서민국 선수, 스킵 박종덕 선수가 되겠습니다. 후공 입장에서 지금 단 하나의 스톤만 가장 바깥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앞에도 잘 너무 잘 막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봤자 본인 우리 스톤이 1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앞에 스톤부터 열어서 뒤에 스톤까지 모두 제거하는 샷을 투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킵 임성규 선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웨이트 강하게 뿌렸거든요. 현재 센터라인에서 약간 거리 있어요. 이제 라인 따라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와요. 끌고 내려와서 때립니다. 때렸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세 개까지 모두 하우스 바깥쪽으로 빼냅니다. 굿샷입니다. 진짜 임성규. 와, 본인도 뿌듯해요. 네. 정말 재밌는 선수예요, 임성규 선수. 화이팅도 넘치고 재밌네요, 진짜. 더블 테이크아웃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성공일 수 있었을 텐데 세 개 스톤을 모두 때려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가드가 하우스에 있는 스톤과 거리가 상당히 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있어, 계속 와봐. 헐. 하우스 안쪽에 하나 남아 있는 빨간 스톤 제거하고 멈춰섭니다. 히트 앤 스테이. 자, 이제 마지막 스톤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하우스 안에는 하나의 노란 스톤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스킵 임성규 선수 직전에 정말 어려운 샷을 성공해냈어요. 역시나 강한 웨이트로 뿌렸습니다. 라인 보고 있어요. 가드 스톤은 피했고요. 두껍게 맞고 두 개 스톤 모두 보내면서 두 번의 샷 모두 성공해내는 스킵 임성규 선수였습니다. 하우스 안에 지금 걸쳐있는 스톤은 두 개가 노란 스톤, 그리고 가장 가까운 1번 스톤은 빨간 스톤이고요. 네. 스위핑. 스위핑 콜이 나왔어요. 더 빨리 스위핑하는 얘긴데요. 네. 라인 보면 스톤으로 내려옵니다. 가드 스톤 피해서 빨간 스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노란 스톤은 빠졌고요. 노란 스톤 두 개가 남아있긴 한데 거리가 지금 약간 있긴 한데 거의 평행한 위치고요. 네, 평행한 위치이기 때문에 더블 테이크아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돌아서 노란 스톤은 제거하고요. 하우스 안쪽에 가드 뒤로 이렇게 스톤을 숨겨놓으면 또 상대가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오늘 앞선 이런 데에서 기가 막힌 샷 두 개를 보여줬었던 스킵 임성규 선수입니다. 웨이트 강해요. 두껍게 맞아야 될 텐데요. 볼까요? 노란 스톤 때리고 천천히 천천히 가드 스톤 뒤쪽으로 숨는데 더 가요. 그래도 1번은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와서 빨간 스톤을 제거하고요. 노란 스톤을 남기는 작전인데요. 클린! 클린! 라인 따라 내려옵니다. 이엔드 강원도청의 마지막 스톤 허그라인 빠르게 넘어와요. 그리고 빨간 스톤을 때렸는데 모두 나가버립니다.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스톤 하나 남아있는 강원도 컬링 경기연맹. 노란 스톤도 하우스 안에 하나만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은 하우스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와서 빨간 스톤과 노란 스톤 모두를 다 내보내는 필샷입니다. 라인을 보고 있어요. 다시 스위핑을 요구합니다. 앞에 가드를 잘 피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가드 스톤은 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노란 스톤까지 제거.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더더더 글쎄요, 글쎄요. 하우스 바깥쪽으로 보냅니다. 블랭크 핸드. 또다시 후공을 유지합니다. 자, 지금 앞쪽에 2번 스톤을 보면서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스킵 임성규 선수예요. 네. 지금은 두 개 모두 제거하는 더블 테이크아웃 샷을 시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앞쪽에 있는 노란 스톤을 제거하고 하우스 안쪽으로 이동하는 샷을 시도해도 됩니다. 두 개 모두 제거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볼까요? 롤! 안 되면 롤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롤이 돼야 돼요. 1번 스톤 자리인가요? 1번 자리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앞쪽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스위핑. 이번 샷이 정말 중요한 강원도청인데요. 끌고 내려갑니다.
얇게 때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고 노란 스톤 하우스 안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지 샷 또는 컴어라운드 샷을 시도하고 있는 강원도 연맹이고요. 볼까요? 끌고 내려와서 바운스 안 좋아요. 아, 뒤쪽으로 밀려납니다. 네. 이렇게 아웃턴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웃턴으로 돌아 들어와서 여기를 맞춰야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래야지 뒤에 있는 노란 카드 백카드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놨어요. 마지막 스킵샷. 강하게 내려옵니다. 강하게 내려와서 빨간 스톤 제거를 하네요. 하우스 안에 이제는 스톤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노란 스톤보다 버튼에서 가까이만 들어오면은 점수가 됩니다. 후공이기 때문에 다득점을 기대하면서 지금 3핸드까지는 블랭크 핸드로 만들어서 왔는데 이번 핸드 현재 하우스 안에는 두 개 노란 스톤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약하면 안 돼요. 지금 약하거든요. 노란 스톤보다 가까이 더 끌고 내려옵니다. 세 명의 선수가 붙어서 스위핑을 해주는데 볼까요? 웨이트 하우스 안쪽 들어와서 끌고 내려옵니다. 굿. 지금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롤이 1번이고요. 네. 만약에 바깥쪽을 맞으면은 두 개 다 내보내는 더블 테이크까지 생각을 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인 볼까요? 서드 박현 선수의 투구입니다. 두 번째 스톤 강하게 내려와요. 웨이트 아직까지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안쪽 더 들어가지 못하네요. 빨간 스톤 내보내고 바깥쪽으로 노란 스톤을 이동하는 샷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수까지 생각하면서 짜는 작전이고요. 볼까요? 안쪽이에요. 그리고 빨간 스톤 뒤쪽에는 또 숨겼네요. 네. 웨이트 라인 모두 다 중요한 투구입니다. 이게 만약 아까처럼 실패가 되면은 정말 대량 실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 2, 3핸드까지 팽팽하게 끌고 왔는데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스톤입니다. 이번 4핸드의 마지막 스톤. 센터 라인 쪽으로. 글쎄요. 닦으면서 조금 더 끌고 내려오는데 2번 자리예요. 강원도 연맹보다 센터 버튼에서 가깝게 넣으면 2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웨이트만 줘. 4핸드 강원도 청스키 박종덕의 마지막 스톤. 스피 강하게 하는데요. 계속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요. 볼까요? 본인들의 스톤과 부딪힐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1, 2번입니다. 이번 4핸드 후공이었던 강원도청이 두 점을 획득합니다. 지금 강원도 컬링 경기연맹이 직전 샷에서 좋은 투구 보여주면서 어찌됐건 두 점을 내주는데 그쳤어요. 이렇게 되면 2대 1의 스코어가 됐고요. 오늘 박종덕 스킵 이 마지막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드로우였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버튼 하우스 근처에 넣어야 될만 하는 그런 샷이었는데 네. 잘 넣습니다. 잘 맞추고요.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후공인 강원도 컬링 경기연맹인데 네. 이렇게 맞고 하우스에 있는 스톤까지 모두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나나 웨이트로 뿌렸어요. 센터 라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노란 스톤을 때리는데 앞쪽에 본인들의 스톤을 오히려 쳐내고 맙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성공에도 대량 득점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하우스 안쪽으로 이렇게 또 돌아 들어가서 이렇게 퍼프 근처에 놓게 되면 상대는 더 어려워지죠. 그러게요. 지금 스틸 성공하는 것만 해도 성공인데 두 점 이상 스틸 하게 되면 대성공이죠. 그렇죠. 강원도청 스킵 박종덕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고라인 넘어왔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가드 스톤 피했고 이 스톤까지 피했어요. 피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이트만 맞추면 돼요. 웨이트만. 그리고 오. 3번 포지션까지 모두 차지하는 강원도청입니다. 지금은
가드 스톤 뒤에 1, 2, 3번 스톤 다 숨겨놨어요. 네, 센터라인 기준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스톤들을 피해서 이렇게 오, 정확하게 버튼에 넣으면 웨이트만 1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긴 쉬운 샷. 자, 볼까요? 과연 임성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내내 웨이트가 좀 강하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임성규 선수 마지막 스톤입니다. 이번 5엔드의 마지막 스톤 끌고 내려가요. 스위핑. 스위핑. 어, 라인은 지금 안쪽인데요. 라인은 안쪽인데요. 웨이트만, 웨이트만. 웨이트 볼까요? 웨이트 볼까요? 버튼에 버튼에 멈춥니다. 임성규 이렇게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단 하나의 그라인. 그라인을 만들어내는 스킵 임성규입니다. 아바타 같은데요. 제가 그려낸 대로 했어요. 아, 지금은 동료 선수들이 어깨를 두드려 주는데 기가 막힌 샷이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스톤을 제거하는 더블 테이크아웃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 보이는 노란 스톤과 뒤에 있는 노란 스톤을 모두 제거하는 더블 테이크아웃 샷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생의 어린 스킵 임성규 선수입니다. 라인 보고 있어요. 끌고 내려갑니다. 안쪽을 닦아요. 그리고 노란 스톤! 노란 스톤! 쳐냅니다만 아직 스톤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센터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쪽으로 노란 스톤을 이동하면서 상대 선수들의 시선을 이제 옮기는 그런 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괜찮아! 라인 좋아! 룸! 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라인스 겟! 아웃턴이었고요. 센터를 따라 야. 내려오면서 이제 화면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오! 마지막에 오! 흰대는 물려야 돼, 흰대는 물려야 돼, 흰대는 물려야 돼. 자, 흰색 안쪽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나이스. 한쪽에 머무르네요. 여기서 승부를 띄우는 것 같은데요. 하우스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커머라운드 샷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에게 굉장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볼까요? 임성규 선수의 없어, 샷. 털 없어, 털 없어, 털 없어. 이번 6엔드 마지막 스톤이 손을 떠났습니다. 라인 타이트! 바깥쪽에서 이제 센터라인 쪽으로 들어올 텐데요. 바깥쪽을 닦아주고 있어요. 라인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센터라인 끌고 내려옵니다. 이제 스위핑을 멈췄어요. 너무 타이트하네요. 아, 노란 스톤과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지금 1, 2, 3번은 강원도청이고요. 네, 노란 스톤이 1, 2, 3번인데 오히려 스톤 하나 남아있는 건 또 강원도청이거든요. 네. 오! 클린! 얍! 얍! 강원도청의 이번 6엔드 마지막 스톤입니다. 얍! 예스! 스위핑. 클린! 클린! 자, 라인 볼까요? 빨간 스톤 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센터라인 타고 빨간 스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이번 엔드 6엔드 넉점을 따내는 강원도청입니다. 이렇게 와서 멀리, 최대한 멀리. 스톤과 스톤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블 테이크아웃은 어렵고요. 네. 수평선상에 있어도 어렵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샷들, 그리고 또 좋은 샷들 구사 많이 했었던 임성규 선수. 어딘데? 말없이 약간 닦고 있어요. 4명의 선수가 모두 가담했어요. 스위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점수가 돼야 돼요. 점수가 돼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일자로. 일자로. 약간 뒤쪽 가긴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더블 테이크아웃 하기는 각도가 쉽진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맞는 위치를 지금 숫자로 얘기를 하셨고요. 두껍게 때렸어요. 그리고 빨간 스톤까지도 제거를 합니다. 더블 테이크아웃. 이 샷을 성공하네요. 이야. 스킵 박종독 이 샷을 성공을 합니다. 어려워 보였는데 멋지게 성공하네요. 제거하고 1점을 따서 마지막 엔드에 성공해 3점을 따는 걸 갈지요. 네. 자, 한 점을 따는 결정을 했네요. 엔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점수를 따야 됩니다. 현재 하우스 안에는 스톤 하나가 배치는 돼 있습니다. 그 스톤을 제거하게 되면은 경기가 조금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죠. 강하게 와서 결국 이 빨간 스톤을 제거하면서 노란 스톤 하나만이 하우스 안쪽에 남았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이 납니다. 8엔드 6대 3의 스코어, 결국 먼저 악수를 청하는 강원도 컬링 경기 연맹이 되겠습니다.